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요. 정말 네가 성실한 놈인지 아닌지를 네가 제일 스스로 잘 알거든요. SNS를 보면 볼수록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. SNS는 넓게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고 또 우리가 중독 상태에 있어서 계속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, 시기심, 질투, 좌절감, 절망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한 감정들은 우울로 이어지죠.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모든 불행은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.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 결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전부 온이 원이잖아요. 온 우주에서 단 한 명이라는 존재잖아요. 두 개가 없는 유일한 존재다 생각하면 되잖아요. 그 불평 가지면 어떡할 건데요? 바꿀 수 없는 것에 불평 가지면 본인만 더 불행해지잖아요.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상대와 나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써요.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아있어요? 그게 뭐라고? 나나 잘하면 되지. 그러면 당신은 거기다 시간 다 쓰고 그럼 언제 당신한테 시간을 쓰십니까?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. 첫 번째가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거야.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좋아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걸. 이거 헛살았다. 평생 자기답게 한번 못 살고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눈 감을 때 다 알거든요. 나답다라는 거의 정확한 모습이 이런 거죠. 어떤 영화를 봤어. 남들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래. 근데 사실 내가 봤더니 재미가 없어. 그럼 재미없어 이러면 돼요. 그러니까 즉각적인 거예요. 이거는 나답다라는 건 막 심오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건 용기도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돼.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야. 나다운다라는 거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가 아니에요. 직접 다 해봐야 돼. 우리가 훌륭하다, 근사하다,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는요, 다 비교해서 온다고. 근데 비교가 내가 하면은 나의 비교가 되는데 블로그라든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. 모든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 전체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라고. 느끼기 전까지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고요.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싶거든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기루가 있지 않을까,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걸 막 찾게 된다고. 빠른 길, 남들이 두 번 풀었을 때 나는 한 번 풀고 갈 수 있는 길, 그런 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.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시간 차이야. 제가 나보다 빨리 갔을 뿐이야. 내가 늦게 태어났을 뿐이야. 신경 쓸 거 없어. 부러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. 여러분 바쁘면 안 부러워요. 바빠야 돼요. 바쁘면 부러워할 시간이 어딨어. 지금 내 일하기도 너무나 바쁘지 않겠어요? 그 사람 부러워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?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내가 나한테 집중 안 한다는 뜻이고 내가 아마 그렇게 한가한가 보지. 여러분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시간 주는 거예요. 내가 잘나지면 그만이에요. 내 능력 키워서 내가 아쉬운 사람 안 되면은 남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져요. 나한테 시간을 막 바삐 쓰잖아? 내 거 보기 바빠서 남 신경 하나도 안 써져요.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다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게끔 됩니다. 정말 네가 성실한 놈인지 아닌지를 네가 제일 스스로 잘 알거든요. 하루하루의 성실함을 네가 네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예요.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요. 남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. 나의 인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.